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기본 과정 2022년 이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강의를 제가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좌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복부 장기의 초음파 해부학 및 포증검사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강의 네 번째 강좌가 됩니다. 지난번에 일반적인 검사 방법 및 장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원칙. 모든 부위에 두번 이상 관찰한다. 그리고 의심되는 부위를 확대하거나 높은 주파수의 탐지자를 사용해서 관찰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방향에서 관찰할 때 변변으로 판정한다. 입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걸두번 이상 관찰한다. 있죠. 우리가 병변이 보일 때, 우리가 한번 병변이 보일 때는 한번 보가 그런 거두번 이상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 이상 관찰할 때는 우리가 병변에 가령 예를 들자면 서브코스탈에서 관찰하고 인터코스탈 관찰하고 이렇게 두 방향에서 관찰을 그래서 병변이 보일 때는 이것이 병변으로 판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고 난 뒤에 쭉 보고 난 뒤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부위를 한번더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프로토콜대로 쭉 한번 보다가 가령 라이트 리브에 메스가 있다 하면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더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 부위를 확대하거나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합니다. 우리가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부위를 그냥 정상 찍고 그걸 확대해서 찍어야 됩니다.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리니어 프로브로 탐지 사용해서 하이 프리퀀시로 사용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가지 이상 방향으로 관찰할 때 병변이 보일 때는 병변으로 하죠. 가령 지비의 경우에 메스처럼 보이거나 방광의 메스처럼 보이는데 주위에 있는 장관의 구조물에서 겹쳐져가 빔 시크니아 아티팩트로 메스처럼 보일 수가 있죠. 아티팩트. 그래서 반드시 두 방향으로 해서도 종괴가 보이면 그거는 종괴로 메스로 병변으로 판정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기별 검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장입니다. 간은 늑골화에 위치했고 상부에 폐가 위치했으므로 간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외부의 끝부분, 랩털 로브의 엔더 부분, 그게 2번, 3번의 내측 부분이죠. 간의 첨부, 간의 이제 첨부 부분, 그 예를 들자면 돔 부분, 이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립의 포스리얼 임피리얼 부분, 그 다음에 우엽의 가장자리. 라이트 로브의 마진 이 부분 특히 P6 부분 포스리 임피리얼의 끝부분 그 다음에 S4 좌측 간엽의 내측 부위 S4가 왜 어렵냐면 S4에는 예, 간 스피스 부분은 복백에 의한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잘안 보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 이 간하고 서피스하고 복백 사이에 이 틈이 벌어지면 그 안에 장관 창자가 들어와서 이 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랩털 로브의 미디얼 세그먼트 이쪽은 병변의 관찰이 어려운 블라인드 에리어입니다. 다시 설명되면 좌측 간엽의 끝부분, 그 다음에 간장의 도움 부분, 그 다음에 라이트 리브의 포스트리 임피리 엔드 오브 가장자리 부분. 그 다음에
Left Lobe의 Medial Segment. 이 부분이 관찰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간의 병세를 놓치자면 Long Scan, Transverse Scan, Subcostal Scan, 늑간 스캔, 이것을 모두 시행해서 각 스캔에서 간의 모든 부위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스캔을 한 스캔에 병변이 있다고 해서 병변이 있는 거 아니지요. 최소한 두 개의 스캔에서 병변이 보여야 됩니다. 간 초음파 스캔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간의 크기, 또 비대한 분절의 유무, 간의 전체적인 크기가 어떠냐, 간의 분절에서 비대한 부분이 어딨냐, 위축된 부분이 어딨냐, 간실질의 에코의 정도, 또 에코 텍스트가 어떠냐, 이 에코의 또는 아이소에코냐, 하이퍼에코냐, 하이퍼에코냐, 액토스는 헤테로지니아스냐, 코사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간静脈, 간문맥의 혈관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간을 검사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환자를 슈파인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환자의 양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거나 몸 옆에 나란히 놓아 복근을 이완시 되어 누르기 편리하답니다. 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책에는 손을 이렇게 어깨 뒤라는 하면 좋다 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늑간이 벌어져 확실히 좋지만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손을 어깨 뒤로 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여자인 경우는 브레스트 쪽을 양손을 이렇게 만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상당히 좋죠. 또 어떤 방법은 그냥 손을 편하게 펴가지고 몸 옆에 약간 벌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손을 양손을 이렇게 밑으로 그냥 누르는데 옆으로 약간 벌리 놓는 겁니다. 이러면 환자 제일 편하죠. 예, 저는 그냥 손을 위로 올리죠. 여자인 경우는 올리고 남자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배와 팔 사이를 좀 벌려 놓고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방법 사람마다 자기가 생기는 프로토콜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선생님은 간의 좌엽의 끝부터 그 우엽까지 종스캔을 먼저 하고 다시 우에서 좌로 반복해서 확인한다. 그렇게 좌측에서 우측까지 종스캔하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온다. 그 다음에 간의 도움 부분, 간의 안면, 좌측 끝을 관찰해 횡스캔을 한다. 이때 충분히 좌측 끝까지 관찰하지 않으면 엑소피틱 밖으로 돌출된 종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S2, S3 왼쪽 간엽의 라테랄 쇄 묶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틸팅해 가지고 S1을 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탈 해 가지고 라이트 에피가스름의 횡단 스캔 해 가지고 우리가 리버의 S1, S2, S3, S4를 보고 그 다음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S1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세우고 반시계 방향 들어가 S4를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양 포탈빈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지고 우리가 라이트 헤파틱빈, 미들 헤파틱빈 보고 거기서 누페가 라이트 리버의 도움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 오른쪽 더 이동해 가지고 라이스브 코스탈의 5번을 보고 S5 그러니까 안테리인 피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더 오른쪽 끝까지 가 가지고 포스터의 인피리얼 포스터의 슈페리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7번 늑간 부분에 주로 대가 쭉 인터코스 스캔에서 5번, 8번을 봅니다.
8번을 더잘 보는 방법은 한옥간 위에서 8번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남길 때는 5, 8번, 7번 넉간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롭을 더 뒤쪽에서 키드니 장축상을 본 다음에 프롭을 쭉 올려가지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보고 그쪽에서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갈라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롭을 쭉 밑에가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로폴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에 콜텍스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게 포스테리어를 보는 영상에서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의 콜텍스를 대조하는 영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버 영상을 다 획득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배를 불리게 하겠어 한우 넉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간을 관찰합니다. 특히 정중앙에서 내분절과 우엽의 병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탐척자로 복백에 닿을 정도로 기울여 가지고 간의 앞쪽에 위치한 벽면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넋골 안쪽에 위치한 우엽의 가장자리를 확인합니다. 넉간 스캔은 후에가선에서 포스테리어 액시러라인 안테리어 액시러라인 모든 넉간을 위해서 이용해서 검사를 하여 간 첨부 문맥 앞에 위치한 우간담도 미상엽을 관찰합니다. 늑골화 스캔에서 보이는 간 첨부는 탐척자 거리가 멀어서 명확해 보이지 않으나 늑간 스캔에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꼼꼼하게 관찰하게 되는 스캔법입니다. 왼쪽 레프트 라테랄 대급에서 검사를 반복합니다. 간과 우측 신장 피질의 에코도를 비교해서 두 장기를 한 영상에 보이도록 해서 종스캔을 합니다. 늑간 스캔에서 이 영상을 얻으면 초음파의 감시 현상에서 에코 차이도가 불분명하므로 늑골하에서 종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좌측 옆으로 눕은 자세에서 S4 우측 간 경계, 그 다음에 간첨부 돔, 간정맥, 총단간, 메인 포탈비를 잘볼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하면 좋은 점이 여기 특히 이제 S4를 보는데, 그 다음에 우측 간옆의 가장자리 보는데, 그 다음에 리버의 도움 부분 보는데, 간정맥을 보는데, 그 다음에 CBD가 스트레이팅 되죠. 이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터 포탈 메인 포탈비 요거 보는데 특히 이 CBD를 스트레이팅 시계가 CBD 보는 데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로 관찰하면 좋습니다. 좌엽은 종스캔하고 횡스캔하면 특히 좌엽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엽이 작으면 늑골화 스캔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후에가선에서 전에가선까지 모든 늑궁을 이용해서 관찰합니다. 특히 4분절 S4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하면 잘 보입니다. 간문맥은 좌우를 구분하여 따로 관찰하고 좌우 간문맥은 횡스캔으로 아주 꼼꼼하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하여 우측 간문맥은 우측 늑간 스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늑간 스캔에서 간의 주문맥은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종스캔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간정맥은 누운 자세에서 관찰하기 위해서 흡기를 해버리면 간 울릴로 간정맥이 가늘어져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왼쪽 옆으로 눕은 자세에서 간이 늑골하에 만져짐으로 흡기를 하지 않아도 간정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정맥 우리가 이제 보통 전파할 때 인스퍼레이션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간정맥을 때 숨을 들 인스퍼레이션 되면 간이 컨제션 돼가 간이 우레를 돼 버리니까 간정맥이 가늘어져서 그렇게 피가 잘안 가니까 가늘어져 버리죠. 그러나 왼쪽 레프트 라테랄 때 굽히사면 간이 너골 하이로 밑으로 처진 염으로 간정맥이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레프트 라테랄 때 굽히사 하기 어려울 때는 우측 늑간 스캔이라든지 늑골화 스캔으로 관찰합니다. 미드 SLI 라인의 늑간 스캔에서 우간 정맥이 보이고, 미드 크래비큘 라인에는 우간 정맥과 중간 정맥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액시럴 라인, 미들 액시럴에서 우리가 우간 정맥이 잘 보이고, 미드 크래비큘 라인에서는 우간 정맥과 중간 정맥이, 그게 미들 액시럴 라인보다 미드 크래비큘 라인은 좀더 내측으로 들어왔는 레벨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은 담낭 단관을 해서 스캔법을 설명드립니다.